안녕하세요. 해피TV입니다. 출하량 기준 세계 2위 TV 제조사이자 중국 TV 제조사 중 1위 기업인 하이센스가 국내 진출한다는 뉴스, 해피TV가 가장 먼저 소개했죠. 쿠팡을 통해 국내 판매를 시작한 하이센스 TV, 해피TV 분석합니다. 중국 3대 TV 제조사로 하이센스, TCL, 샤오미가 꼽히죠. 이 3사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자주 바뀝니다만 샤오미가 중국 내 1위이고 하이센스와 TCL은 해외에서 강세라 자국의 시장까지 합하면 하이센스와 TCL이 샤오미를 앞섭니다. 일단 2023년 출하량 기준으로는 삼성, 하이센스, TCL, LG 순입니다. LG가 4위인 이유는 OLED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매출로 따졌을 때는 LG가 세계 2위로 올라섭니다. 하이센스, TCL 모두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LCD 치킨 게임을 이끌어낸 주범으로 저가 LCD에서는 이 두 기업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LCD 패권을 움켜쥔 과정에는 한국 기업이 기반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한국 기술을 해취해 성장한 중국 TV 역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TV 제조사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탄생한 기업이라면 하이센스는 1969년부터 시작한 중국 내 잔뼈가 굵은 가전사입니다. 지금은 중국 기업 TV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 품질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4-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TV는 사지 말아야 할 물건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하이센스가 샤프 브랜드를 대외 TV를 판매하기도 하고 2017년에는 1,200원을 들여 도시바 TV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하이센스, 도시바 양쪽으로 TV를 모두 판매하고 있는 거죠. TV뿐만 아니라 백색 가전도 만들고 프로젝터도 만드는데 이 프로젝터 성능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하피TV에서 소개한 라이카의 프로젝터를 바로 하이센스가 공급하는 거죠. 이제는 실력 면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하이센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23년 하이센스 TV 라인업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외에도 라인업이 더 많지만 저가 모델을 제외한 주력 모델 중 4K만 줄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아래로부터 U6N, U7N, U8N이 있고 위로부터 98인치와 110인치를 위한 UX 라인업이 있습니다. U6N, 7N, 8N은 TCL X95C755P755처럼 디밍 존과 최대 밝기 스펙이 다릅니다. 표에 표기된 디밍 존 개수는 평균 값으로 인치별로 상이함을 참고해주세요. U6M만 리프레시 레이트가 60Hz인 것이 다릅니다. UX는 올해 발표된 최상위 라인인데 딱 봐도 TCL을 타깃으로 한 게 보이죠. 최대 밝기가 5000dt인 것은 TCL X95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110인치 모델은 당연히 TCL 115인치를 겨냥한 거죠. TCL은 차이나 스타에서 만든 115인치 패널을 현재 독점으로 쓰죠. 한국 기업이 그간 해온 방식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경쟁자 하이센스는 차이나스타의 경쟁사인 BOE에서 만든 110인치 패널을 가져와 디밍존을 4만 개로 늘려 1만 니트를 달성했습니다. 두 기업이 우리가 더 최고야 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 우리의 삼성 LG가 빠져있으니 좀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쿠팡을 통해 하이센스가 내놓는 라인업은 최하위 라인업인 U6N 55, 65, 75인치 세 모델 그리고 더 저렴한 A6N 65인치 모델 총 4종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앞으로 상위 모델 98인치도 소개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일단 저렴한 모델부터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격을 보죠. 미국 가격과 국내 출시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200원대인데 촬영일 기준 환율이 1달러에 1369원입니다. 그러니 미국 가격과 비교해 착하게 나왔죠. 그런데 중국 제품이잖아요. 조금 더 저렴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TCL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쿠팡에서는 할인 쿠폰이 붙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U6M만 리프레시 레이트가 60Hz라서 추천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하고 난 후 1시간 뒤 바로 쿠팡에서 하이센스 TV에 할인 쿠폰을 붙였습니다. 정말 쿠팡 열일하네요. 현재 최대 15%까지 할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TCL이요, 하이센스도 쿠팡을 통해 국내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일단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중국 지역 제품을 왜 소개하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하피TV 영상 찾아보시면 다른 곳에서 많이 소개했던 중국 기업 오디오, 특히 알리 제품들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면 소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개할 만큼 신뢰가 가는 제품이 드문 것도 사실이죠. TCL과 하이센스의 TV를 소개하는 이유는 TV 시장이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이제 중국 제품도 기본 이상의 퀄러티를 보여주는데 대형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 LG 또한 LCD에 손을 놓고 있으니 매력적인 제품이 이들을 통해 출시되기 쉽지 않은 구조죠. 심지어 LG 98인치 QLED도 LG가 아닌 중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TCL 짱이야 극찬하는 이런 리뷰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어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TV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이 단순히 TCL 하이센스가 국내 진출했다는 것보다는 쿠팡을 통해서 진출했다는 것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TV에 구매하실 때 네이버 검색 많이 하시죠? 실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최저가 나오나요? 99%가 허위 매물입니다. 실제 최저가 구매하려면 삼성 디지털 플라자, LG 베스트샵, 하이마트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장마다 가격이 또 달라서 전국 매장에 전화해서 최저가를 직접 알아내야 해요. 그뿐인가요? 거기서 요구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꼭 잊지 말고 페이백을 받아야 합니다. 또 거기서 묶어서 파는 사운드바, 프로젝터 여기까지 좋은데 TV를 사는데 왜 전자레인지를 같이 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불편한 페이백 왜 하겠어요? 기록되는 매출 거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1000억원치 팔았다고 하면 이렇게 페이백을 만들어서 1100억, 1200억 허위 매출 숫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프로젝터 사운드바 왜 껴서 팔겠어요? 자사 사운드바 프로젝터 매출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들 소비자가 쓰나요? 모두 중고나라 당근의 미개봉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적폐가 어딨냐고요. TV 애호가들 상대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게 무슨 대기업입니까? 그런데 중국 기업은 쿠팡을 통해 최저가 검색할 필요도 없이 최저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구매하면 바로 다음날 집에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때때로 쿠폰도 뿌려준다.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쿠팡 멤버십 구독료 인상으로 저도 그리 칭찬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TCL TV 구매해보니 설치 수준이 엉망이에요. 이건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또 AS도 삼성과 LG와 비교하면 형편없죠.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유통구조를 만든 건 칭찬해야죠. 쿠팡의 방식마다 나락간 지금의 신세계처럼 삼성, LG, 쿠팡처럼 온라인 유통구조 만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적폐만 쌓이는 오프라인 매장 부동산 빨리 처분해서 유동성 확보하고 이 예산을 온라인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이센스 TV 국내 출시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TV 유통 구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